아,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막 혼자서 컬러 테이프 한다고 하면은 이 색깔이 의미하는 걸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매 이제 책에 제가 좀 핑크가 눈이 갔을 때는 어떤 상황과 심리다. 뭐 그리고 핑크가 눈이 가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조언들을 이렇게 적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옐로우 컬러가 자꾸 끌린다? 그러면 옐로우를 보시고 아, 내가 이런 심리일 수 있겠구나. 제가 여러 가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아, 그중에 나는 이 부분이구나라고 자각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혹은 삶에서 어떤 변화,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 책에도 어쨌거나 컬러에 대한 의미들이 써 있고,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써 있는 거잖아요. 그 열심히 뭐 어떤 사람이 외웠어요. 다 외워서 이제 뭐 보라는 뭐다, 뭐 노랑은 뭐다, 다 외웠어요. 그 이제 똑같이 하면은 이게 작가님하고 그분하고 똑같은 건가요? 다르죠.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저희가 하는 컬러는 기본이 16개잖아요. 그런데 책에는 제가 아홉 가지? 9개로 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의 터치가 힘들죠. 그리고 조금 전에 경험해 보셨지만 3개를 선택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도 스토리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책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죠. 없었어요. 맞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알수 있지만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 같은 전문가에게 오셔야겠죠. 그럼 이게 그세 가지가 최대인가요? 뭐 5개를 뽑는 건 없죠? 기본은 3개로 뽑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4개도 뽑고 5개도 뽑기도 해요. 그 어떤 경우에 3개인데 뭔가 아직 그 다음이 없어. 그러니까 약간 이야기를 뭐다 풀어놓지 않는다거나 그렇죠. 이런 거구나. 네,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가족 상담일 경우에는 가족에 따라서 또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짓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럼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저 컬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이런 경우는 이제 서로의 컬러를 하고 서로의 그 이해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아빠는 급한 성격이구나. 우리 엄마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배우라 그러는구나. 근데 자녀는 배우기 싫은 그쵸.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컬러를 알고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좋죠. 그 이게 컬러가 궁합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그렇다고 사랑하는 아니, 뭐, 그럴 수도 배우자 있죠. 되실 분이 컬러로 나랑 안 맞다. 안 하실 거 근데 그 아니잖아요. 현실에서 이제 사주나 이런 거 보고서 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정말 그런 궁합을 보시려면 사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컬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잖아요. 그리고 컬러를 통해서 내 배우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아, 저 사람이 요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조급해서 나에게 짜증을 많이 내는구나. 이런 상태를 이해하고 좀더 내가 더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더 위로해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피해야겠다. 이런 완급 조절을 하면서 갈등을 줄이고 덜 상처받도록 좀 조심하는 거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나온 9가지 좀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9가지 컬러는 어떤 컬러들이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 무지개 칼라에다가 핑크와 마젠타라는 컬러를 추가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9가지가 딱 정형화된 게 아니고 작가님이 9가지 컬러 그냥 소개해 주신 거죠? 맞아요. 그죠? 이 9가지를 뽑으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기본, 그래도 그 기본이 되는 컬러가 이제 무지개가 손쉬워서 무지개 컬러로 했고요. 그러면 왜 7개가 아니고 아홉 그쵸, 개냐, 하시는데, 핑크를 플러스 했잖아요. 핑크는 정말
많이 뽑히는 컬러요. 그래서 그렇겠죠. 핑크를 놓칠 수는 없다라고 해서 하나 집어넣고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너 잘하시는군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근데 또 네. 40대 50대에서도 또 뽑으시니까 남자분들도 핑크를 또 뽑으시고요. 그래서 놓을 수 없는 컬러 네. 두 개를 추가했죠. 네. 그러니까 빨간 온쪽 파남보 기본 컬러에 약간 이제 구매 욕구를 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컬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올렛을 많이 선택했다. 네. 이 바이올렛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이올렛은 네. 우리가 쉽게 바이올렛을 떠올리면 네. 좀 변덕이 심하다. 네. 심하게는. 그 보라색은 보통 이제 죽음 아닌가요? 그런 키워드를 어떻게 알고 계시죠? 그 소나기에 나오잖아요. 아, 네, 그 보랏빛 컬러. 역시.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죽음은 네. 또 다른 부활을 네,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이라고 하면 정말 육체적인 사망뿐만이 아니고 네. 의식의 죽음과 부활도 네. 뜻하거든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내가 A가 맞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는데 어떤 걸 경험으로 네. A가 정답이 아니구나. 그러면 A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은 죽고 네. A를 제외한 더 많은 세상이 열리게 되잖아요. 네, 그쵸. 그건 곧 나의 새로운 의식의 부활을 뜻하거든요. 그 과정은 곧 의식의 성장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바이올렛은 네. 의식의 성장 네.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런데 네. 그 안에서 뭐가 따르냐면 성장통이 따라요. 네. 그래서 되게 슬프고 어렵고 네. 그러면서 또 우울감도 네. 느끼는 이런 복합적인 키워드들이 네.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보라색을 바이올렛 컬러를 이게 아까 우리 세일 뽑는다고 했잖아요. 순서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첫 번째 뽑으면은 약간 뭐 죽음이나 뭐 이런 거 의미하고 중간에 뽑으면 성장통을 의미하고 마지막 꽂으면 뭐 성장을 의미하고 이런 건가요? 우리 작가님 네. 제자가 되시죠?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렇게도 가능해요. 맞아요. 근데 꼭 그 정형화된 답이 있지 않아요, 컬러는. 그래서 계속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역량의 차이가 상당히 그렇죠. 역량의 차이가 네. 나는 거죠. 임상을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그렇죠. 임상이 쌓여있느냐에 네.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지죠. 해석할 수 있는 폭이 완전히 맞아요.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네. 단정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너무나 그쵸. 무궁무진하니까. 그럼 뭐 바이올렛을 뽑았던 그 상담 사례 중에서 그 기억에 남는 곡 혹시 있을까요? 바이올렛 네. 맞아요. 2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고요. 네. 어느 날 와서 바이올렛을 선택하셨는데 네. 바이올렛이 첫 번째 두 번째에 있고 마지막에 옐로우 컬러가 저랑 비슷하네요. 네. 아, 그렇네요. 그렇지만 또 두 네, 분은 네, 또 다른 스토리거든요. 네, 네. 뭐 기사 색깔 다를 테니까. 네. 그래서 그 여자분의 컬러를 뽑는 순간 네. 이분은 에너지, 본연의 힘이 강하신 분인데 무엇 때문에 눌려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네. 최근에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라고 했더니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런데 난 너무 기쁘다. 그 노란색을. 네. 그래서 조금 더 뭐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분은 자아가 강하신 분이셨는데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런 거를 그렇구나. 싫어하셔서 되게 억눌렀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네. 본연의 자신의 칼라를 찾으면서 네. 너무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셨던 사례도 있었죠. 만약에 그럼 그 커플이 와서 색깔 컬러 테라피 받았다 하면은 안 헤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선택은 항상 본인들이 하시는 거죠. 이런 차이가 이런 것에 비롯된다고 설명을 해줄 뿐이지 네, 그렇죠. 예, 최종 결정은 네, 본인들이 하는 네.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아찔하네요. 두 분이서 함께 오셨다면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여성 개인으로 보면 네.
자신의 힘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당사자랑 옆에 계셨다면 제가 어떤 말을 했어야 됐을지. 네. 그럼 만약에 책을 보고 이제 이 바이올렛을 뽑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세요? 사실은 그 아홉 개 컬러 중에서 바이올렛은 모든 스토리가 거의 대부분이 저의 이야기로 꾸려져 있었어요. 바이올렛이 여러 개의 키워드가 있지만 제가 메인으로 제시했던 거는 슬픔의 시간과 성장통 그리고 성장이었는데 저는 몇 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서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에 처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던 저희 아버지셨는데 그 하루아침에 병상에서 누워만 계셨었어야 되셨어요. 이 머리 쪽만 가능하고 목 아래로는 그 마비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길어야 두 달 뭐 이렇다. 정말 처음에는 수술 들어갔을 때 수술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그런 상황이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정말 1년을 버텨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의 그런 느낌 경험해 보셨나요?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내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지? 저희 가족들이 그런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압축적으로 성장되어 있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올렛이 사실 쉬운 컬러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되게 실제적으로 바이올렛 에너지를 경험했던 상황이었죠. 바이올렛을 저처럼 이렇게 바이올렛이 끌리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의 벌어짐으로 내가 잘못을 했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나에게 문제가 있나? 라는 마음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여 이 화면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바이올렛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 정말 안전함이 없는 돛단배 같은 대회, 나 혼자 있고 망망 대해를 이렇게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누구나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바람은 역풍이 부는데 내가 거기에 맞서겠다고 노를 저어봤자 힘은 더 빠지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배가 앞으로 안 나가면 더 큰 좌절을 겪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역풍을 맞을 때는 온몸에 힘을 빼고 그냥 바람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뭐 1km 앞이지만 노력해서 1km를 단숨에 갈 수도 있지만 그 길을 돌아 5km 걸려서 도착했다면 1km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교훈들이 또 5km를 돌아가다 보면 얻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이것 또한 다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보랏빛을 꼽으신 분은 되게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계셨군요. 그렇기도 한데 또 바이올렛이 이제 그 끄트머리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산 정상에서 맞이하는 그 시원한 바람과 같은 에너지를 겪고 계시기도 하죠. 보랏빛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울하게 아니요. 아 그러면 제가 너무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보랏빛의 마지막 모습은 그 번데기를 지나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나비가
나비가 된 모습이에요. 그럼 다 나비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다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